네, 지난주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예고한 것처럼 오늘은 밀턴을 좀 보겠어요. 그래서 밀턴을 규제를 갖고 좀볼 텐데, 규제를 이걸 다 내가 자꾸 찍어서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53페이지 규제를 보기로 하죠. 자, 그 내용이 한글로 된 거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한글로 된 내용이지만 이거를 영어로 뭐한 10페이지 되는데 이거 다 10페이지를 하면 용량이 많아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이 앞에 있는 내용이지만 화면에 있는 내용이지만 내가 영어로 읽어가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준비하셔서 이 동영상을 몇번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보면 존 밀턴 앤 히스 타임 밀턴과 그의 시대다. 이런 챕터 5가 있는데, It is generally agreed that English poet second after Shakespeare is John Milton, was born in London and educated at Christ College, Cambridge. 자, 일반적으로 It is generally agreed that 이렇게 동의된다, 인정된다. The English poet second after Shakespeare. 셰익스피어 이후에 두 번째로 영국의 시인이 두 번째 가는 영국 시인은 누구냐? 셰익스피어 다음에 가는 두 번째 시인은 누구냐면 이스 존 밀턴이다. Born in London. 런던에서 태어났고 Educated Christ College. 크리스트 대학에서 칼리지에서 교육을 했고 캠브리지에 있는 After leaving the university, 대학을 떠나고 나서 he studied at home, 집에서 공부했어요. In Holson, 홀슨에 있는 집에 버밍햄셔 한 5년 동안 홀튼에 있는 집에서 공부했다. Was grateful to his father for allowing him to do this instead of preparing for profession. 저는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아버지에게. 왜냐하면 for allow 하면 허락하는 것이니까 him to do instead of preparing for profession.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집에서 할수 있도록 아버지가 허락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했다. 그러니까 집이 잘 사니까 대학 다니고 나서는 집에서 아주 전문 가정교사를 붙여서 공부했다는 얘기였죠. He lived a pure life. 그런 아주 순수한 삶을 살았어요. 공부만 하면 돼. 엄마 아빠가 다 먹을 것 해주고 그러니까 씻으라고. 지금도 그렇게 해볼 만한 거죠. Believing that 자 이렇게 믿었어요. He had a great purpose to complete. 뭔가를 완성할 굉장히 큰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순수한 삶을 살았다. At college, 대학에서 he was known as the Lady of Christ. 크리스트 대학의 요조 숙녀, 레이디로서 알려져 있었다. 자, it is convenient to consider his work in three divisions. 자, 그의 작품을 세 단계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it is convenient. 아주 편리하다. 자, 그래서 그의 시를 3단계로 나눈다는 얘기를 53페이지에 하고 있어요. 그다음 5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로 우리 교재에 한번 가보세요. 56페이지에 가보면 This great epic poem, Paradise Lost, first printed in 1667 and sold for £10, was printed in 10 books but written in 12. 자, 이 위대한 서사시 Paradise Lost, 신라권은 1667년에 처음 인쇄됐고 10파운드에 팔렸는데 이 책은 was printed in 10 books 10권의 책으로 계획이 됐어요. 그러나 written in 12 12권으로 쓰여졌다. The scene is whole universe. 그 장면은 전체 우주예요. Including heaven and hell. 어떤 heaven 하늘과 hell 지옥을 포함하는 전 우주에 관한 것이다.
Milton's splendid voice, 밀턴의 아주 멋진 빛나는 목소리는 can be heard, 어디에 들릴 수 있어? Here, 여기에서. At his best, 아, 최상의 그 장소인 여기에서 들릴 수가 있다. In the great blank verse. Blank verse은 뭐예요? 무운 시로, 운율이 없는 시로 되어 있고, strengthened by his immense running. 또, 그의 무한한 그 배움, running, arm,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것들이 강화되고 있다. 자, 그런 얘기들도 여기 했고, 한 대줄, 10줄 내려가면, Paradise Lost contains hundreds of remarkable thoughts put into musical verse. 자, 신라고는 contains 뭘 포함하냐면 수백 개의 그 아주 리마커블 눈에 띄는 생각들을 put into a musical verse, 아주 음악적인 운율 속에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셰익스피어 다음에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만약에 셰익스피어가 없었다면 영국에서 이때까지 가장 위대한 시인은 누구예요? 셰익스피어가 없었다면 밀턴이에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다음가는 아주 위대한 작가이고, 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엄마 아빠가 돈을 다 대줘서 집에서 공부를 했고, 뭔가 공부를 평생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대학의 요주승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그랬다. 자, 이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우리 화면에 있는 걸로 보죠. 밀턴은 셰익스피어 버금가는 대시인이었고, 라틴어, 그리스어, 히라보, 인문주의와 청교도주의가 밀턴의 생애와 사상의 기초가 된다. 자, 이런 것들이 그의 사상의 기초가 된다. 또이 사람을 크라이스트 대학의 요주승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대학에서 아주 예의 바르고 모든 것을 경건하게 해내는 사람이다. 청교도 영문과 크로멜의 공화제를 옹호하는 글을 나중에 썼다. 또 영국의 르네상스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시인, 이제 르네상스 한 15, 6, 7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제일 마지막에 17세기의 르네상스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시인으로, 종교성과 예술성을 탁월하게 결합하고 기독교 정신과 르네상스 정신을 하려는 노력을 했다. 또 히랍과 로마의 이교적인 고전의 아름다움, 히랍과 로마의 이교적인 고전의 아름, 르네상스죠. 그리고 유태적 전통인 성서의 도덕적인 열정을, 유태적인, 우리 구약 같은 거는, 구약은 뭐예요? 기독교보다도 그 유태교들, 지금 유태인들이 믿는 게 구약이잖아요. 이런 유태적 전통인 성서의 도덕적인 열정을, 그러니까 르네상스적인 거,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뭐 인간으로 돌아간 거예요.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휴머니즘으로 돌아간 것이 르네상스니까, 그 그리스 고전의 이런 르네상스의 세계로 되돌아간 게 15, 16, 17세기였잖아요. 이 르네상스와 유태적 전통인 성서의, 구약 성서의 도덕적인 열정을 뭐 간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열정을 작품을 통해 조화시키려고 했다. 르네상스에서 비롯된 특징으로는 풍요하고 정교한 스타일, 성경과 히랍, 로마의 수많은 고전을 참조했다. 즉, 고전에서 시를 쓰는데 옛날 고전 거를 끌어 들여와요. 끌고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인유라고 해요. 얼루전이라고 해요. 옛날 어느 작품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끌고 오는 것을 인유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얼루전이다. 그러니까 그의 작품에는 얼루전이 많아요. 옛날 고전에서 다 끌고 들어와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박식해야 되겠지. 그래서 시를 쓰는데 지금 얘기가 아니라 고전에 자꾸 얼굴 들어오니까 풍부한 장식, 작품에 꾸며내는 이야기가 있고, 종교 개혁으로부터는 진지하면서도 개인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아.
아버지로부터 이런 영향을 받았으니까 개인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았다. 근데 20세기 들어오면 T.S. 엘리엇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서 T.S. 엘리엇 등에 의해서 그 과도한 형식미가 비판되었어요. 너무나 형식을 중요시했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죠. T.S. 엘리엇. 이 T.S. 엘리엇이 누구예요? 20세기 최고의 시인이에요. 황무지를 쓴또 비평가이기도 하죠. 20세기는 T.S. 엘리엇의 시대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형식미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어요. 그의 그 낭낭한 장중체와 강직한 단순체를 미묘하게 가렸었으며 그 표현에 있어서 완만함과 급격함을 조화있게 뒤섞은 유려한 리듬에 의해서 성서나 고전 고대 그리고 르네상스의 문학을 거대한 작품 속에 수록하여 집대성한 신라곤을 파라다이스 로스트는 오늘날까지도 그 위대한 문학적 고전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자, 이 신라곤은 10권이었는데 12권으로 썼고 아주 이 신라곤은 인류의 고전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조금만 더 보면 밀턴의 에픽 서사시는 이야기가 있는 시 운율이 있다 이거죠. 파라다이스 로스트는 총 아까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래 10권으로 쓰려고 했는데 12권이 됐다고 그랬죠. 사탄과 즉 세이튼이죠. 세이튼 사탄과 인간 그리고 천계 이 우주 전체의 이 천계의 삼각구도를 매개로 해서 신의 위협과 정당성을 인간들에게 알리고자 쓰여졌다. 자, 밀턴은 이 목적으로 인해 PL, 파라다이스 로스트를 마치 쾰른 성당과 같은 서사적 구조로 기획했다. 이로써 이 작품은 서사시가 지니어야 할 거의 모든 요소들, 화려하고 장엄한 수사, 광대한 규모, 신화와의 만남, 주술과 마술, 여행, 전쟁 등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여기에 갖추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밀턴은 세이튼, 사탄을 비롯한 단순한 악인이 아닌 창조주의 불합리한 처사에 항거하는 투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고 시의 중심을 세이튼에게 집중시키는 아이러니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피에르 파라다이스 로스트를 세이턴의 서사시 또는 사탄의 서사시 또는 세이턴의 비극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사탄의 동기는 충분히 정당하며 제1권의 그의 웅변은 가히 영웅으로서의 기차지를 갖추고 있다 있음을 보여준다. 밀턴은 무의식적으로나마 세이턴을 통하여 청교도 혁명을 주도하였던 자신의 열정을 투사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엘 전편을 통해 세이타는 거의 유일하게 생명력과 영웅의 에너지를 지닌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읽는 이유는 이렇게 작품을 갖고 우리가 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길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정도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세이타는 거의 유일하게 생명력과 영웅의 에너지를 지닌 인물로 묘사가 된다. 밀턴은 세이턴을 작품 말미에 이르기 까마귀, 두꺼비, 뱀 등으로 변신시키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의 열정과 정당성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세이턴의 몰락을 단기 악인의 당연한 최후가 아닌 비극적 영웅의 파국으로서 읽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파라다이스 로스트 피엘은 비극적 특성을 지닌 서사지 트래직 에픽의 특별한 장르로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서사적 비극의 주인공은 아담보다 세이탄의 몫이 된다. 사실 이거 나도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신라곤 다는 못 읽어도 앞에 조금이라도 읽어보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내가 했어요. 이 파라다이스 로스트의 우주론 코스몰로지도 나타나는데 이 파라다이스 로스트에 나타난 세계는
밀턴의 상상력의 산물이다. 자, 다 생각해서 이렇게 파치라고 원어를 썼다. 여러분들이 번역도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면 파라다이스 로스트만 한 학기 동안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파라다이스 로스트가 이런 글을 썼다 하는 정도 알아두고 우리 교재에 있는 걸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레스토레이션 드라마, 왕정복구 시대의 드라마와 산문으로 가겠어요.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63페이지에 있습니다. 드라이든이 이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왕정복구 시대에 비평가이기도 했고 극작가이기도 했고 시인이기도 했어요. 특히 이 사람은 시에 관한 에세이를 썼어요. 우리 여기 보이는 거, 요 작품 에세이 온 드라마틱 포이지.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극적 시에 대한 에세이. 이게 시는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 이러면서 영국의 시와 프랑스 시의 다른 점, 이것을 비교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시의 어떤 작품의 또 드라마의 어떤 다른 점 이런 것들을 비평하는 글을 썼다. 자, 이 시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우리 교재를 한번 63페이지 첫 줄을 한번 보세요. 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책을 꼭 한번 구입을 하든 누구 걸 복사를 하든 한번 봤으면 좋겠다. When Charles II became king in 1660. 자, 찰스 2세가 1660년에 왕이 됐고, The Change in English Literature. 영문학사에서의 그 변화는 is almost as great as the change in government. 정부에 있어서의 변화만큼이나 굉장한 것이었다. 오, 왕정복구라는 것은 막 혁명이 일어났다가 다시 청교도에서 왕으로 돌아오고 막 격변이 일어났죠. 환생 한 가지 일에 있어서 The theater opened again. 극장을 다시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시대가 조금 지나가면 극장을 문을 닫았어요. 왜냐면 패스트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도 없었고 또 극장에 가서 손을 잡고 조금 음흉한 짓도 하고 풍기문란을 해서 극장을 문을 닫았었어요. 그러다 이때 이제 다시 오픈을 했고 And the new dramatist therefore appeared. 그래서 새로운 극작가들이 이 시대에 나타났다. The tragic drama of this period. 이 시기의 극적인 드라마는 was made up mainly of heroic plays. Be made up of 주로 mainly 주로 뭐로 구성되어 있냐? Heroic plays. 영웅적인 극들로 구성이 돼 있었다. Indeed, 이 시기에 the man, 사람들은 are splendidly brave, 굉장히 아주 용감했고, and the women, 여성들은 wonderfully beautiful, 정말로 멋지게 아름다웠다. 그래서 the plays are written in heroic couplet. 그 시대의 연극들은 heroic couplet, 두줄두줄두 줄로 쓰여지는 것이죠. 이 heroic couplets로 쓰여졌고, form of meter, 그 운율의 미터의 그 형식은 perfected by John Dryden, 드라이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One of Dryden's best heroic plays, 드라이든의 가장 유명한 영웅 시들 중에 이두 줄로 된 이런 시들 중에 heroic plays 연극이겠죠?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The Conquest of Granada다. 자, 뭐 이런 정도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에 또잘 알려진 것은 우리 여기 화면에 보면 All for Love가 있죠. 우리 교재로 가면 64페이지 위에서 열 번째 줄을 보면 His well-known play, 그의 잘 알려진 연극은 All for Love 이 작품인데 In blank verse, 무운시로 되어 있다. It is based on Shakespeare's Antony and Cleopatra. 셰익스피어의 앤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라는 것의
근거했다. We may well be surprised. 우린 당연히 놀랄 수도 있다. He tried to improve on Shakespeare. 셰익스피어를 좀 더 이렇게 발전시켜 보려고, 향상시켜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에 깜짝 놀랄 수 있다. 그러나 we have to remember that in his day, Antony and Cleopatra was not valued very high. 자, 그러나 우리는 we have to remember 이런 걸 기억을 하는데 그 시대에 앤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는 was not valued very high. 굉장히 높게 평가받지는 않았다. 그때 별로 높게 평가받지도 않는데 앤토니와 클레오파트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셰익스피어 이 작품을 가지고 그걸 다시 잘 써보려고 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정도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63, 64페이지 이 내용을 여기에 내가 요약을 했어요. 자, 그 다음을 한번 또 보죠. 아, 또 이때에 대표적인 사람이 몇 페이지? 6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존 버년이라고 있어요. 존 버년인데 이 사람은 The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철로 역정. 이 작품을 써서 종교적인 설교조로 이렇게 썼는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의 우화를 사용했고 소설이지만 완전한 소설은 아니지만 굉장히 흥미가 있다. 종교적 목적으로 썼다. 존 버년의 Pilgrim's Progress 있다는 정도 알아뒀으면 좋겠고 존 로크가 있어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존 로크인데 이 존 로크는 하나의 사상가로서 굉장히 알려져 있어요. 그 통치론을 썼죠. 이 시대의 통치론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작품보다는 통치론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선생님이 한번 언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존 로크의 통치론에 대해서 강연회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존 로크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그의 통치론 왜 쓰게 됐는지 그 정치적인 역경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정치인의 뒤를 쫓아다니다가 그의 사상을 밝히는 글을 쓰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는데 존 로크의 통치론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자, 그런 정도로 넘어가 보는데 자, 존 로크 밑에서 한 7, 8번째 보면 존 로크's prose was also clear, honest, without ornament. So it wrecks the balance in his sentence, which gives Bunyan's style in charm. 자, 버년, 존 로크의 산문은 아주 거의 클리어, 명징하고 진지하고 어떠한 장식, 막 말을 꾸미는 이런 것도 거의 없다. 그 다음 줄 보면 존 로커스 에세이 온 휴먼 언더스탠딩, 인간 이해, 인간 이성에 대해 오성에 대한 뭐 이해에 대한 에세이, 이것은 one of the most important works of English philosophy, 영국 철학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글을 썼다 하는 정도 알아두고 여기에서는 문학사에서는 그렇게 안 다루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특히 통치론을 썼다 하는 거는 통치론은 우리 대학생들이 꼭 읽어봐야 할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서 요 존 로크 한번 다루고 지나갑니다. 자, 그다음 보면 71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71페이지 보면 English poet, most of Dryden's poetry. 자, 드라이든의 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드라이든의 극작가로서도 얘기했는데 시인으로서도 압살롬 and 아키토펠도 굉장히 유명한 시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6주 때 이 내가 여기에 조금 지금은 다른 것 같고 일부러 했는데
6주차에 엘리자베스는 에이지, 엘리자베스 시대부터 쭉 이야기를 했고, 셰익스피어 위대한 작가들 여기 쭉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작가들을 한번 쭉 살펴봐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드라이든이 끝나고 71페이지, 드라이든이 이 시대의 신으로서 또 유명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또 대표적인 사람은 18세기는 누구다? 알렉산더 포프다. 포프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프는 어디에 있어요? 72페이지 위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쯤이 알렉산더 포프 A Fellow of Dryden in Verse, Not in Drama. 알렉산더 포프는 C.S. 드라이든의 추종자였지만 드라마에서는 아니었고, used the couplet as a smooth but steely tool. 자, 그의 건강은 was bad, 나빴다. 굉장히 아팠다. 자, 그래서 essay on man, essay on criticism 같은 것을 썼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이 알렉산더 포프다. 여기 요 작가. 알렉산더 포프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포프의 시대다. 데코룸, 적정이죠. 이 시대의 적정. 형식의 내용과 형식과 내용이 딱 들어맞는 것이 적정이고, 또 시는 형식과 내용이 딱 들어맞게 써야 된다. 또 The Great Chain of Wing. 이것도 이 존재의, 우주 존재의 질서 체계. 저 위에 신이 있고, 뭐 사제가 있고, 인간이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이 체계가 더 그레이트 체인 오브 빙이다. 모크 에픽, 저 유사 가짜시, 가짜 서사시를 모크 에픽이라고 한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법과 질서의 세계, 찰스 2세의 복귀 이후 느슨해진 영국 사회 분위기는 1700년경을 전후로 해서 오히려 거의 절대적인 안정기를 찾는데, 종교와 정치의 갈등, 재해 등에 시달리던 국민들의 안정기구가 홉스 등 합리주의와 맞물려서 이성과 보편적 질서를 존중하는 이데올로기의 지배 쪽으로 분위기가 몰렸기 때문이다. 자, 18세기는 보편과 이성, 즉 뭔가 보편성, 이성, 진리, 법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다 하게 생각한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법과 질서의 세계의 개념을 알아두고, 또 그레이트 체인 오브 윙, 이것도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모크 에픽, 이것도 유사 서사시 하는 것도 지난번에 설명했으니 다시 한번 6주차를 읽어보고, 이 시대에는 세타이어, 풍자를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도 읽어보고, 또 이때의 위트도 많이 사용했다 하는 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Dissociation of Sensibility, 감수성의 분열이 일어났다. T.S. 엘리엇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존 더네 시는 United Unified Sensibility, 통합, Sensibility에서 감수성이 통합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밀턴의 시에서는 이성과 감정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T.S. 엘리엇에 의해서, T.S. 엘리엇이 볼 때는 존 단이 이성과 감정이 딱 통합되는 이런 작품을 썼다. 그래서 이두 작품이, 두 세계가 뭉쳐져 있는 존 던이 위대한 작품이다. 이 사람들이 메타피지컬 스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다. 패러독스. 이게 이제 17세기까지였죠. 좀 다음을 또 보면서 마무리 짓게요. 자, 그리고 18세기 말에 영국에서는 새로운 묘지파 시인이라고 해서 토마스 그레이라는 사람이 있죠. Elegy written in country churchyard, 교회 마당에서 쓰여진 비가.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 18세기 말 19세기 초로 넘어가는 낭만주의의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묘지파신 토마스 그레이다. 그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75페이지 제일 밑에 있어요. 토마스 그레이, 세 번째, was great poet and deed. 이거보다 더 위용하다, 위대하다. His elegy written in a country churchyard. 교회 마당에서 쓰여진 비가, 이것은 one of the most beautiful and famous English poem.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영국 시 중에 하나인데, describe his thought. 자, 그의 생각을 무덤가에서 사람이 이제 죽어서 이제 무덤가에 있는 이런 쓸쓸함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낭만주의가 오기 전에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블레이크예요. 77페이지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있죠. 윌리엄 블레이크. 이 사람도 낭만주의 시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토마스 그레이와 함께 낭만주의를 연 시인이다. 또 79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한 10번, 7번째 로버트 번즈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사람이죠.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낭만주의에 대한 새로운 문을 열기 시작해서 이제 18세기가 끝나고 19세기에 낭만주의 시대가 온다 하는 것들을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설도 얘기하고 프리 로맨틱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블레이크, 번즈 이와 같은 사람을 얘기했어요. 자, 한좀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주 얘기하면서 낭만주의 얘기하겠어요. 자, 19세기로 넘어간다고 했는데